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먼저,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가 보이면, 여기를 계산해서 얻은 답인 빼기 1과, 여기를 계산해서 얻은 답은 2가 있잖아? 항상 그답 사이에, 작은 거와 큰거 사이에 답이 와요. 0보다 작으면, 작은 거와 큰거 사이에 답이 오는 거다. 라는 걸좀 잊지 말아줄래? 자, 딴 것도 한번 해보자. 0보다 작으면, 작은 답보다 크고 큰 답보다 4, 둘 사이에 답이 오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1과 3 사이가 된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야. 한번더 연습하자. 여기가 만약에 4와 5였으면 플러스 5라고 할까?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5라는 답이 나오게 될거 아니야? 여기에서 4라는 답이 나오게 되죠? 예. 요것이 답을 말하는 방식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다른 복잡한 얘기 한 개도 안 해서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먼저 얘기를 했어. 요게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도록 도와주는 행동이야. 물론 이유 같은 건 얘기 하나도 안 했지. 일단 먼저 빨리빨리 답을 찾고 넘어가는 데는 이만한 게 없어요. 는이 있었을 경우에 는을 써주세요. 는이 있었을 경우에 는을 써주는 겁니다. 보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빼기 1과 2가 근으로 나오는데 x가 그 사이에 있다고요? 요거는 빼기 1과 2 사이에 있는데 는이 있으니까 등호를 적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이유는 이제 다른 비디오에서 좀긴 영상에서 좀 소개를 해볼 테니까 오늘은 생략한다. 여기에서는 제곱이 0보다 작죠? 이제 상식을 이용해서 답을 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제곱한 게 어떻게 0보다 작니? 그지? 근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얘는 제곱한 게 0보다 작을 수는 없지만, 0일 때는 있겠죠? 그래서 x가 2일 때는 가능하다. 이 사람은요, x제곱이 0보다 크니까요, 무조건 0보다 큰건 아니고, 2일 때는 0이니까 그때는 크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x가 2인 건 제외한 모든 실수를 전부 다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3, 4, 5, 6 집어넣어 보면 이거 성립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들어가면 0이죠? 근데 괜찮은 거잖아. 3 들어가면 0보다 큰데 더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x는 모든 실수가 다 괜찮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쌤이 보여준 상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답을 낼수 있는 거야. 이게 답이야, 이게. 그래서 실수가 딱 하나 나오는 거는 얘밖에 없었네요. 그쵸? 자, 하나 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다만, 요렇게 생긴 애들은 완전 제곱으로 한번 변형을 해 보아라 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이유를 깊이 있게 설명한 책들은 판별식을 이용해서 2차 함수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쌤은 오늘 요거 생략할 거라고 얘기했어. 그렇지. 이제 이런 그래프 같은 거 그리지 말고 바로바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이야. 자, 완전한 제곱식으로 고치면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제곱하고 더했으니까 더욱더욱더 양수가 된 거지. 이건 무조건 0보다 커야 돼. 0보다 작아질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면 이게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근은 없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와 같은 사람을 완전 제곱으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0보다 작을 수도 없거니와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기 때문에 같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굉장히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쉬울 수가 있어. 자, 같은 상황에서 3번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나 한번 볼까? 0보다 크다. 그래, 맨날 되는 거 맞잖아, 그지? X는 모든 실수이다. 다 된다 이거야. 언제든지 다 된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 0보다 크거나 같다. 물론 0보다 같아질 리는 없겠지만, 뭐 모두가 0보다 크니까요. 네,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둘 중에
0보다 크다가 10막에 많이 많이 아주 잘 성립이 되니까 네, 잘 됐다. 모든 실수 다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판별식을 이용한 이차함수 얘기는 오늘 안 했어요. 오늘 안 했고 차후에 한번더 이제 얘기를 하게 될것 같아요. 자, 심화된 좀더 자세한 개념 해설 버전에서는 요거